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이에요.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것이라고 아마 많이 예상을 하셨을 거고, 제가 막 커뮤니티란에도 질문글을 올렸고 막 그랬었는데, 딥웨이가 지금 뭐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 1시간? 2시간 전에 Pressurized라는 리릭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말이 리릭 비디오지 거의 뮤직비디오와 다름없는 비디오예요. 근데 지금 이 곡은 댓글들을 보면 약간의 논란이 있는 곡입니다.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Pressurized라는 트랙은 반다를 저격을 하는 트랙인가, 저격을 하지 않는 트랙인가, 거기에 아마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이 비디오가 업로드된 시기가 조금 묘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다의 앨범 발매 하루 전날 올라온 셈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헤이러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다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헤이러와 반다 둘 다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댓글 반응들은 이게 반다에 대한 디스곡이 맞다, 묘한 느낌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지켜보자, 아니다, 이거는 반다에 대한 디스곡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반다가 You Already Dead 뮤직비디오를 올렸고, 그 You Already Dead의 대상이 딥웨이고, 딥웨이가 Pressurized로 답가를 올린 거다 라고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신 것도 봤어요. 뭐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좀 상황은 약간 묘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에 영어 가사 자막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를 뒤늦게 알아가지고 보니까 헤이러들을 얘기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헤이러드 뿐만 아니라 플러스 반다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도 좀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뭐 반다가 넘버원이다, 딥웨이가 크메라 힙합의 넘버원이다 하는 논란의 댓글들이 저의 리액션 비디오에도 많았고, 각 래퍼들의 그 유튜브 채널에도 그런 댓글들이 워낙 많았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캄보디아에 두 마리의 호랑이들이 살고 있어서 그 피곤하다 하는 제스처의 이모지를 날리셨던 것도 있어요.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시는지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딥웨이의 Pressurized 비디오를 볼게요. 영어 가사가 자막이 다행히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번에는 좀 즐기는 느낌이 아니고 좀 진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게 더 잘 어울리네. Hmm. 저는 여기 부분이 조금 뭔가 묘해요. You be just wanna be a boss. I'm so crazy of your words. F your mom, get down on the ground. 특히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You be just wanna be a boss 라는 말 있잖아요. 일단 더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잠깐만요. 이 구절은 뭐지?
I'm a big brother, you already know. You already dead라는 곡이 반다가 냈잖아요. 또 보죠. Yo, let's go! (웃음) 경쟁자들이 그 가짜 주얼리 페이크 다이몬드 차는 거에 대해서 지금 디스를 하고 있죠. 이거 좀 찔리는 래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 이 펀치라인 좋다. 오. 힙합 is not TikTok, you dumbass. 힙합이 틱톡이 아니래.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이 구절 제일 마음에 들어. 완전 비스 모드네 여기는. 아, 잘 봤어요. 힙합은 틱톡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틱톡! 요즘 힙합 씬에서 틱톡이라는 어플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많은 미국 래퍼들도 틱톡 어플을 정말 많이 쓰고 한국도 정말 많이 써요. 근데 틱톡, 저는 아직 틱톡을 깔진 않았어요. 틱톡은 저랑은 좀 맞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틱톡은 한참 이제 어리신 힙합 팬분들이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아티스트들이 그런 팬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마 틱톡을 어카운트를 개설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드레이크의 투스 슬라이드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많은 래퍼들이 틱톡의 덕을 보고 상업적인 흥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아 그래서 D-Way가 비판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는 가는데 그 전 세계적인 유행을 그가 비판한다고 한들 그게 뭐 막을 수가 있을까요? 뭐 어찌됐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묘한 구절이 저는 몇 개 발견이 됐고 디스곡이다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저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확실한 게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가령 반다와 딧웨이가 당사자들한테 만약에 물었을 때 서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그를 싫어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잖아요. 많은
이제 팬들은 어찌됐든 반다와 디웨이를 이렇게 양강구도로 계속 몰고 가고, 양강구도로 몰고 가는 거는 서로의 음악을 견주어 보고 누가 더 잘한다라고 누가 더 못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막 서로 비교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티스트 당사자들도 처음에는 나 신경 안 쓰고 그런 거 I don't care 막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해도 분명히 신경을 저는 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이 비디오가 올라온 시점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약간의 오해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디웨이의 이 비디오에 댓글 본 것 중에 좀 몇몇 공통적인 댓글들이 있는데, 디웨이의 일부 팬분들은 디웨이가 보통 랩을 뱉을 때 약간 빠른 스피디한 랩을 뱉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은 랩을 잘하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랩을 디웨이처럼 빠르게 하면 랩을 잘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은 투팍과 비기는 랩을 못하는 래퍼지. 왜냐? 그들은 랩을 빠르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랩을 그루비하게 하잖아요. 자, 에미넴 같은 스타일이 랩을 빠르게 하죠? 근데 에미넴도 일정 트랙에서만 랩을 빠르게 하지 나머지 트랙에서는 기본적으로 비트에서 그 나오는 BPM을 이해하고 랩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랩을 잘한다는 조건은 무조건 랩을 빠르게 내뱉는다가 아니라 비트를 얼마나 이해하고 비트와 그 자신의 랩의 비율을 얼마나 잘 지켜가면서 랩을 뱉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미 유튜브상 인터넷상에는 디드웨이그와 반다를 마치 제이지 앤 나스처럼 보기도 하고 호날두 앤 메시로 보기도 하는 그런 구도가 되어 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이게 디스가 서로 일어난다고 한들 저는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죠? 캄보디아는 아직 힙합이 큰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이런 디스 같은 문화들이 있으면은 좋은 점이 있는 게 힙합을 모르는 사람들도 팬이 될 수가 있고 화제가 이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미디어들이나 시선들이 힙합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씬이 점점 확장이 되겠죠. 딘웨이도 곡을 들어보니까 좀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더 의식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트랙을 만들어야지 라는 어떤 힘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 같은 리액션 유튜버들한테는 이런 화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면 감사해요. 또 이렇게 좋은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습니까? 전 두 아티스트들 모두에게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